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맨날 개모라고 그럽니다. 어제 저녁에가 지금 현재 아침 8시인데 1도입니다. 어제 저녁에 원래 일기예보에 2도라 해서 얘들 하나도 안 덮어줬어요. 하나도 안 덮어줬는데 지금 1도면 어제 밤에 몇 도였을까요?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얘들 어저께 비닐 한 장도 안 덮어주고 이 상태라서 그냥 노숙했거든요. 근데 다들 이상 없어요. 이상 없고, 헤라 구경해 보세요. 원래 하나에서 15개로 변한 아이 아시죠? 근데 요즘 색감이 나서 엄청 예뻐지고 있네요. 원래 이 헤라는 참 크는 것도 무던하게 크는데, 근데 한 송이가 크다. 하나는 좀 대품, 좀 얼큰이 한 송이가 있었는데, 안 크고 좀 찌질이한 모습으로 있길래, 작년 겨울에 제가 얘를 저 박스 구석 있죠? 저 구석에다가 놓고서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럼 다른 애들 물 주면 한번 줄까? 이러고서 쳐다도 안 봤는데, 봄 돼서부터 자꾸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자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구가 15개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수정 마리아 얘도 원래 쌍두였어요. 쌍두였는데 제가 원래 떼서 따로 키울까 이랬는데 얘 목대가 엄청나거든. 손가락보다 굵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자르기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뒀더니 이렇게 육두 군생으로 변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쪽에 삼두, 이쪽에 삼두 해갖고 각 삼두로 변해갖고 육두 군생으로 변해가 있는데 색감도 요즘 나면서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집에는 꽃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아이들이 전부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밴바디스도 이제 색감이 올라오네요. 밴바디스도 이렇게 색감이 올라와서 예쁘죠. 예쁘고 따뜻하다 보니까 나즈아가도 이제 요쪽에 아이도 살짝 색감이 올라오고요. 얘도 이제 색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나즈아가. 제가 나즈아가를 참 좋아하는데 색감이 참안 났었던데 회사를 못 봐서. 근데 지금 회사를 하고 보다 보니까 저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우리 집에는 지금 창들이 전부 꽃대를 막 있는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완전 꽃대 잔치를 하고 있네요. 저쪽에 앙코르는 벌써 얘는 꽃이 피고 졌고요. 제가 잘랐죠. 자르고 그거. 이 라울은, 라울도 지금 우리 박스 속에 그냥 있는데, 염자도 박스 속에 있고, 수연이랑 라울이랑 염자랑 얘들은 추위에 약하죠. 까라솔도 그렇고, 추위에 약한데, 요석에서 어저께 밤에 그냥 비닐 한 장도 안 덮고, 이 뚜껑을 안 덮었어요, 어저께. 그냥 이대로 허공인데, 지금 구름 좀 보세요. 구름이 예쁘죠? 아직 햇살이 구름 속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 속에 그냥 두고 어젯밤에 비닐 한 장도 안 덮고 뚜껑도 안 덮고 있었는데 아주 마커스도 보세요. 마커스도 마큰다는 마커스가 정말 색감이 예쁘죠. 예쁘고 있고 염자도 색감이 너무 예쁘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좀더 빨갛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수연을 제가 저쪽에 거리대에 뒀다가 혹시나 싶어서 여기로 박스 속으로. 근데 동글동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인 핑크 와인 그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는데 너무 예쁜 모습이고요. 하재검도 꽃이 피가 있죠. 꽃이 이렇게 잘잘하게 피가 있고요. 블루엘프도 실제로 보면 참 색감이 예뻐요. 카메라에는 다안 나오는데 너무 예쁜 색감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고 여기는 로우 철아, 생을 하고 같이 있는 철아. 이쪽에는 제가 한 가지를 뿌려 먹어서 비었죠. 비었고, 이쪽에 철하고. 요 화재도
너무 우짜라길래 제가 순을 질렀더니요. 다시 나는 아이는 여기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우짜라지 않고. 그리고 오팔리나도. 오팔리나. 얘가 둘, 넷, 여섯, 일곱, 7두 분생인가? 이렇게 있고요. 라울도 이렇게. 자구는 엄청나게 생성하는데 색감이 별로죠. 라울은 1년은 색감을 전혀 안 나더니 2년째 재니까 색감이 조금 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울도 밖에 다 있고요, 우리 집은. 저 밑에 아이들도 그냥 있고요. 이쪽 밑에 박스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로라도 지금 꽃대를 올리는 걸까요? 자구를 내는 걸까요? 저렇게 로라가 있고요. 이건 로마도 이렇게 있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여는 블루 서프라이즈가 있고요. 여는 바이올렛 킹. 여는 얘가 이름이 뭐더라?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연봉도 쓰겠어요. 이렇게 있고요. 연봉도 있고요. 여기 캉캉하고 홍공작이 요리 나란히 있습니다. 캉캉 홍공작이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집시가 이렇게 자그마한 집시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페르도토가 제가 화분을 떨어뜨려 갖고 여기 엉망이 되어 있네. 이렇게 페르도토도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아이들 이쪽에도 이렇게 자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막 해가 구름에 가려서 저렇게 있는데 하늘은 너무 멋있네요. 실제로 보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